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World's Largest Artificial Su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이라고 하면서, 자, sun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죠. 태양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죠? 근데 여기 앞에 artificial 붙었습니다. Artificial sun이라는 건 인공 태양이 되겠습니다. 자, 인공 태양을 뭐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사이즈가 이제까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네요. 바로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기구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In Germany, sunlight can be switched on and off. 독일에서는요, 태양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태양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데 껐다 켰다 하겠습니까? 이제 태양과 같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껐다 켰다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A group of German scientists have recently assembled an artificial sun made up of spotlights which when turned on have a combined intensity 10,000 times stronger than the light the earth receives from the sun. 자, 여러 명의 이제 독일의 과학자들이 그렇죠? 여러 그 몇몇의 독일 과학자들이 최근에 인공 태양을 조립해서 이제 만들어 냈습니다라는 거죠. Assemble이라는 거는 조립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 스팟라이트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인공 태양인데요. Artificial sun인데요. 자, 이것이 켜졌을 때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를 켰을 때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뒤에 which have a combined intensity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중간에 이게 삽입이 된 거고요. 그 강도가요. 만 배가 더 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 태양으로부터 이제 지구가 받는 열, 빛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태양이 지금도 우리가 한여름 같은데 그 태양빛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그 빛입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지구에서 느껴지는 이 태양의 열기, 태양의 빛보다 만 배는 더 센 강도로 이제 결합된 강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과학자들이 인공 태양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딱 켰을 때는 이런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더라라는 거죠. 대단하죠. Researchers at the DLR Institute for Solar Research in Jülich made the world's largest setup of 149 film projector spotlights and called it Sunlight. 자, 이 Jülich에 있는 그 태양 뭐 리서치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DLR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자, 세계에서 가장 largest 그런 크기의 그 셋업을 설치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된 거죠. 149개의 필름 프로젝터 스포트라이트를 설치를 해서요. 그 아까 우리가 사진에 봤던 이 모습이죠. 이거를 설치를 해서 이거를 일명 sink light라고 불렀습니다. 자, it uses xenon arc lamps which produce a bright white light that resembles natural sunlight. 우리말로 이제 하면 크세논 아크라고 하는데 크세논 아크 램프를 이용을 하고 있대요. 이 이시라는 건 앞에 나온 이 도구를 기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천연 태양광과 같은 그걸 닮은 아주 밝은 white light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크세논 아크 램프를 Xenon Arc 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 실제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느끼는 빛과 유사하게끔 만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Sun light's temperature can rise up to 3500 degrees Celsius. 자, 이 Sun light의 이 기구의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섭씨 Celsius 3500도까지 최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Around 2-3 times the temperature of a blast furnace. 이거는 용광로 되겠죠. 뜨거운 용광로를 상상해 보세요. 그 용광로의 온도의 2배 내지는 3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다는 것이죠. 이 밝기 또한 뭐 굉장히 밝고요. If you went in the room when it was switched on, you would burn directly. Bernard Hofschmidt from the DLR told The Guardian.
자, 가디언지의 이 연구소에 버나드 호프슈미트 씨가 박사님이겠죠. 아무래도 말하시기를 여러분이 당신이 만약에 그 방 안에 이 씬라이트가 켜진 상태로 그게 켜졌을 때 스위치 다운이 됐을 때 그 방에 들어가면 아마 그냥 바로 죽을 이렇게 탈 것이다. 그 정도의 그 온도라는 거예요. 3,500도씨니까요. 그죠? The solar stimulator costs around $3.7 million to build and currently uses a huge amount of energy. 자, 이 태양 시뮬레이터, 그죠? 이거는 금액이 약 370만 달러, 그죠? 그 만드는데 370만 달러가 들고요. 현재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witching the street light on for 4 hours requires as much electricity that a 4-person household would use in a year. 이 씬라이트라는 이 기계에 이 뭐 artificial sun 되겠죠. 이 인공 태양기인 씬라이트를 4시간 동안 켜는 것은 4시간 동안 켜놓는 거죠. 우리가 뭐 불을 4시간 동안 켜놨다든지 컴퓨터를 4시간 동안 켜놨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기계를 4시간 동안 켜놓는 거는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4인 가구가 되겠죠. 4-person household이니까 4인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모든 에너지를 다 4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The goal of the experiment is to determine the optimal conditions needed in using natural sunlight to power a reaction that produces hydrogen fuel, an environmentally friendly alternative to fossil fuels.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과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렇게 쓰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실험의 목표는 바로 이 뒤에 것이라는 거죠. 결정하는 것이는데요. 최상의 조건을 선택하고 결정짓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무엇에 필요한 needed in using natural sunlight. 자연 태양광, 우리가 태양열로 이용하는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자, 그거를 사용하는 필요한 아주 최상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실험을 하게 된 것인데요. To power a reaction that produces hydrogen fuel. 수소연료가 되겠죠. 수소연료를 일으키는, 만들어내는 그 반응에 어떤 그 파워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화석연료가 되겠죠. 우리 석탄과 같은,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환경 친화적인 대체물로서 생각되는 수소연료를 생산해내는 그 반응에 그 어떤 파워를,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하기 위해서 그 자연적인 태양광에서 필요한 그러한 최상의 조건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알아보려면 실제 태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멀리 있는 그 뜨거운 태양을 갖다 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태양과 굉장히 유사한 그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해서 이러한 것을 찾겠다라는 게 바로 이 익스페리멘트의 목표라는 것이죠. 네. 자, 이 결과가 또 어떻게 좋은데 좋게 쓰일 수 있을지 그죠? 결과를 계속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자, 관련된 우리 문제의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n light 이게 무엇이었죠, 여러분? 온도였죠? That's right. Temperature가 되겠습니다. thin light의 온도는 자, 최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섭씨 3,50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였죠. 방금 봤던 문장이네요. 자, 무엇을 결정짓다, 정하다 라고 해서 to determine, 그렇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자연 그 태양광을 사용하는 데서 필요한 최상의 조건을 찾고자 하는, 그죠. 그게 바로 목표라는 것이죠. Sunlight requires as much electricity that a 4-person household would use in a year. 자, 네 명이 함께 하는 4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4인 가구, 하나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만큼의 그렇게나 많은 전기가 요구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A group of German scientists have recently assembled an artificial sun. 그렇게 되겠죠. 인공태양 되겠습니다. 스팟라이트로 만들어져 있는 인공태양을 조립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 그 보케블러리를 체크하는 그런 문장에서는요. 앞에 기사에 나왔던 문장을 약간 살짝 마리파이해서 변경해가지고 썼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